너만이 묻으면은 물처럼 되니까 붓으로 딱 박신 다음에 딱 그냥 묻을 수 있는 양만 넣으셔도 돼요. 하시다가 너무 묽으면 유화를 좀 더 타셔가지고 좀 진하게 타셔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진하게 나오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측면 내려가지고 저기도 앞에도 해주고 막 밑에는 막 지저분하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캐터필러인데도 아니고 그냥 새까맣게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쓱쓱 쓸어내리시면서 들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냥 붓을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쓸어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많은 데서는 세로로 세우시고 넓은 데는 그냥 넓게 넓게 해버리시고 그러니까 붓을 잡기 이제 편하실 대로 막 잡아가시면 돼요. 네.